안녕하십니까. 기계 설계 작업형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계죠, 그죠? 기계에서 가장 처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보다시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기계제도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도 될 것이고요. 기계설계 산업기사도 되고, 일반기계기사도 되고, 뭐 건설기계 산업기사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보시면 부품도가 2D 지금 이제 그리는 게 우리가 이제 CAD로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CAD가 아니라 뭐 3D로 해서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CAD로 하시는 게 원해요. 왜냐면 원 자체가 3D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곡률이 좀 깨지거나 알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실게요. 주어진 문제에서 뭐몇번몇번몇 번에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시간이 5시간에서 5시간 반, 짧은 거, 뭐, 지그가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뭐, 3시간? 3시간 반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부품 수가 작으면. 보시면, A2 용지예요. 1대1로 투상해서 삼각법으로 해라. 그러면, A2에 대한 부분에 용지를 아예 적어줘요. 보다 보면, 여기 A3는 여기가 420에 297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594에 420이라고 하는 이 치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필기 어떤 기계 설계 쪽이라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알게 되시니까. 그래서 치수 공차, 끼어 맞춤 공차, 기하 공차, 표면 거칠기, 뭐 이런 열 처리, 주서. 이거 결론은 주서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주서에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쓸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2에 글이란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일단 투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투상도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이제 보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D는 A3로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있어요? 뭐 솔리드웍도 있을 거고 인벤터도 있고 뭐 카티아, 유지 있는데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가장 편안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쓸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마 이제 3D는 솔리드웍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3D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을 좀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음영을 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줘라라는 부분하고 역시 뭐를 만듭니까? 이거를 표제란이라 그러죠. 표제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제란을 외워서 합니까? 아니요. 표제란도 이렇게 보시면 바로 다음 장. 요거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볼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넘어오면 이렇게 줘요. 이거 보시고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부품도에 대한 부분의 도면에 한계를 어떻게 해라, 중심 마크 어떻게 그려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아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안 보고 하면 더 좋겠죠. 일단 타이밍 콜, 우리가 있는 부분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고 작업하면 좋지만 안 되면 보고 하셔도 돼요. 치수 정도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보시면 A2로 해서 기본 작업해라. 중심 마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보시면 C가 10이잖아요. 여기 밖에 테두리선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D, 여기 이제 중심 마크예요. 중심 마크가 5가 더 있어. 그럼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5란 뜻이에요. 네 군데에 다 15짜리에 대한 부분을 그려서 작업을 해줘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계에서 처음에 이거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색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7.0에 대한 부분의 높이를 가진 거는 파란색으로 주고 윤곽선, 표절한 부품란, 윤곽마크, 중심마크들은 어떻게 해라? 파란색으로 해라. 자, 그러면 표제란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요 위쪽에 있는 부분,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청색이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에 일반 주소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빨간색이 될 거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색상에 대한 부분을 줄 건데, 자, 레이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부 다 설정하고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KS 데이터를 수록되지 않은 제도 규격은 데이터를 과제로 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KS 규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키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 V벨트, 그다음에 오목표 아니면 멈축링 이런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작업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뭐예요? 관건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유의사항들이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있는 부분에서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보시기 좀 좋게 이렇게 보시면 130에 35, 35 이렇게 쭉 있는데 요 표제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부품란은 지금 1, 2, 3번이 되어 있는데 작업하시면서 더 늘을 수도 있어요. 부품이 5개면 1, 2, 3, 4,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호는 시험에서 아예 동그랗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요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칸만 더. 그래서 보통 여기가 8. 88이니까 놀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의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뭘까요? 자, 세 가지예요. 리미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딤 세팅 해놓고요. 그 다음엔요. 뭐 표절안에 있는 부분을 맞출 거예요. 근데 이게 흰색이잖아요. 화면상에서 흰색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그 색깔을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린 색깔, 외형선에 쓰는 그린 색깔하고 문자나 이런 쪽에 쓰는 부분에 옐로우가 화면상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설명만 해놓고 색깔은 제가 화이트로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 오해 없으셔야 돼요. 지금 있는 부분에 뒤쪽에 있는 부분에 색깔이 분명히 왜 이건데 이겁니다. 그거는 화면상에 안 보이니까 제가 화이트를 쓰는 거지 원래는 외형선은 그린 색깔이고요. 뭐 수문선이나 문자 이런 것들은 노란색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주셔야지만 나중에 플로터를 할 때 프린터 작업을 할 때 두께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해보실게요. 자, 일단 리미트 치시면 되겠죠. 리미트 쳐가지고 예의에 대한 부분을 자 화면상에 갖다 놓고 리미트 자 왼쪽 구석 00 확인하시고 오른쪽은 594에 420 줌 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REC 0,0 골뱅이 594에 420. 저는 골뱅이를 습관적으로 넣는데 여러분들 뭐 안 넣으신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옵셋 10 이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먼저 저장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해 놓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기본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영문이네요. 자. 자, 기본 라고 해서 아 기본이 있네요. 제가 그래서 기본 A4 A2 A2 이러고 이런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아마 수험본을 거예요. 수험본으로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설정하셔야 되니까 레이어 들어가셨어요. 여기다 요거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쭉 만들어 볼까요? 먼저 윤곽선 윤곽선 있고 엔터 엔터 치면 바로 만들어지죠. 외형선 수문선 가장 대표적인 선들을 먼저 만들게요. 치수선 그 다음에 중심선 가상선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워지세요. 이것도 가상선 있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해칭선 자 그럼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자 문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치수 같은 걸 넣었다가 가만 보다 보면 그냥 연장에서 각도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갈 때 가는 치수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이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컬러를 바꿔주지 말고요. 그냥 가는 실선 정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건 뭐 크게 감점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윤곽선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몇 번이라고요? 여기서 3번입니다. 요거 3번으로 해서 그린 색깔로 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윤곽선은 블루구나, 블루. 죄송합니다. 블루로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린 색깔이 되는 게 외형선이죠, 외형선. 외형선이 그린을 줘야 되는데 제가 3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 여기 인덱스 컬러 자체가 색상의 색인이 번호 같다. 이게 256 트루 컬러니까 250 RGB 컬러다 보니까 그 컬러에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애워 주시면 좋아요. 1번이 레드, 2번이 옐로우, 3번이 그린, 4번이 시안 색깔, 5번이 블루, 6번이 마젠타, 7번이 화이트. 이렇게 좀 애워 주시면 그냥 숫자로 따닥 치고 가면 조금 더 빨라요. 여기다 숫자 치시면 되는 게. 자, 일단 그린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수문선도 옐로우예요. 옐로우 2번. 옐로우인데 그냥 이렇게 두시고
치수선은 빨간색이에요. 자, 1번. 제가 1번이라고 쳤죠, 지금? 1번 치고 엔터 쳐볼게요. 딱 빨간색이 바뀌죠. 자, 각 색깔마다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숫자로 넣을 수 있다. 가상선은 화이트. 지금 보시면 화이트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마젠타라 그래서 선분홍 색깔을 썼는데 지금 화이트로 놓으셔도 되고 흰색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도 옐로우예요. 옐로우. 근데 문자도 지금 제가 안 보이니까 흰색의 종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보면 색깔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줬는데 결론적으로 도면을 딱 받아보면 뭐예요? 다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도면은 없어요. 그럼 왜 색깔을 넣습니까? 두께 주려고요. 두께. 선의 두께를 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바꿔줘야 돼요? 수문선부터 시작해서 선의 종류를 바꾸셔야 되겠죠. 로드 가서 클릭하고 컨트롤 A에서 확인. 자, 요거는 레이어 배우실 때 기초 명령어 배우실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히든을 쓰셔도 되고 요 대시헤드를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히든이니까 히든 주시고요. 중심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센터가 되겠죠. 센터. 제가 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센터를 써도 돼요. 히든을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 그래서 선의 간격을 조정하는 게 2가 조금 더 저는 잘 맞아서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지 그냥 센터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자, 가상선은 팬텀이에요. 이렇게 2점 세선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닫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쭉 들어올 테니까요. 자, 컬러에 대한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윤곽선 블루, 외형선 그린, 수문선 옐로우, 그 다음에 중심선 레드, 문자 옐로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해칭선이나 가상선은 화이트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딤 세팅하러 가야 되겠죠. 조금 빠르게 딤을 세팅을 할게요. 공부하시면서 기초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에 대한 부분 당연히 바이레이어 레이어를 쓰라고 돼 있어요. 도면층에. 그래서 바이레이어를 주는 거고요. 여기는 10. 자, 역시 보조선도 바이레이어 기본 세팅을 다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주시고요. 여기는 2. 자, 넘어서도 2 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화살표의 기본이 없음만 주시면 될 거예요. 기본 크기가 2.5인데 보통 우리가 문자를 3.5를 쓰니까 2.5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ISOCP2를 저는 많이 쓴다 그랬죠. 로마네스를 쓰셔도 되고 굴림을 쓰셔도 돼요.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는데 저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에 이게 빅폰트를 쓸 수 있어서 이게 윈도우 폰트라서 아주 편해요. 절대 높이 주지 마시고요. 선제 설정 해놓고 닫기. 자, 요거는 원래 노란색이에요. 원래는 노란색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이레이어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3.5. 문자는 옐로우예요. 옐로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위 갖고 여기도 E. 기본은 ISO 세팅을 해놓으시고요. 맞춤에 가서 다른 건 흔들 거 없고요. 1차 단위에 소수점 4째짜리 마침표로 바꾸시고 후행 소수점 4째짜리. 자, 요게 해놓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항상 하나씩 마무리되고 나면 뭐 하셔야 돼요? 초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부터 만들어 볼게요. 있는 그대로. 자, 130에, 자, 우리 여기가 8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 8, 40에 56. 자, 그러면 리탱글로 이용해서 그냥 그리시면 되잖아요. 130 곱하기 56 하신 다음에 자, 무브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살포시.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요. 왼쪽에서 오는 옵셋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해놓고 움직여라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세워놓고 이렇게 부셨어요. 자, 밑에서부터 옵셋. 다 여기도 8로 가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16으로 가면 어차피 또 8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다 8로 해서 옵셋을 다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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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 기본 세팅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5 같은 것만 먼저 할게요. 자, 놓고 옵셋 35 표제란이 먼저 될 거니까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방향성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15 똑같이 들어갔어요. 또 15.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다 돼버린 거죠.
다른 거 손댈 거 없이 이쪽에 대한 부분은 아예 마무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만 트림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